안녕하세요, 여러분. 여기는 진천 산골맛집 김선생인데요. 자, 저희 엄마네 집에 이렇게 이게 가득 차 있어요. 진짜 예쁘거든요, 여러분. 이건 진짜 이렇게 예뻐요. 자, 딱 보기에 뭐라 그랬죠? 생으로 먹어도 될것 같죠? 그리고 나물로도 괜찮을 것 같죠? 샐러드에도 좋을 것 같죠? 하트 모양이죠? 너무 좋잖아요. 이게 부드러운 잎들이거든요. 자, 짜자잔! 꽃들이 이렇게 많아요. 이거는 이게 심지도 않았는데 어디서 이렇게 날라와서 하나가 뿌리를 내려갖고 이런데 저희 엄마네 지금 여기 앞에 이렇게 많아졌네요. 깜짝 놀랐어요. 작년보다 더 늘어나고 계속 엄마가 없애는데도 이렇게 많이 늘어나는데 이게 종지처럼 생겼다 그래서 종지나물이라고도 하고 미국 제비꽃이라고도 하는데 여러분 저희는 이거 샐러드에도 요런 것들은 샐러드에 넣거든요. 요런 건 샐러드에 놓고 이렇게 좀 넓적넓적한 것들은 장아찌로도 담그고요. 장아찌로도 담그고 그 다음에 요거를 나물로 드시면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이 꽃들은 꽃으로 다 전도 해 먹고 튀김도 해서 드시면 좋고 또 샐러드에다가 또 비빔밥 할 때도 넣어도 굉장히 좋거든요. 이게 전부 다 꽃들이에요. 보세요. 전부. 쭉이죠. 굉장히 많죠. 근데 여러분 이거는 제가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왜 여러분 간에 열이 난다고 그러죠? 간에. 간에 열이 나면 이 눈으로 온대요. 눈으로 와서 눈이 충혈이 된대요. 눈이 왜 벌겋게 되고 그러잖아요. 그런 분들이 요거를 드시면 요걸 차로 드시면 요거 요때 꽃이 있을 때 꽃하고 잎하고 뿌리가 같이 있을 때 뽑아서 요거를 그 끓여서 생으로 하시든 끓이듯 드시든 아니면 말려서 드시든 차로 드시면 그 충혈도 없어지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고혈압에도 굉장히 좋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게 고혈압에도 좋고 또 이렇게 피부병 같은 데도 굉장히 좋다 그러니까 여러분 요거 많이 드시기 바래요. 지금 아우 이거 하나 심어놓으면 이렇게 예쁘네. 어쩜 이렇게 예쁘게 잘 자랐을까죠? 깜짝 놀랐네요, 여러분. 여러분들도 요렇게 한번 종지꽃 한번 심어보세요. 진짜 저희 집에 저희 엄마네 집에는 저 엄마가 막 계속 뽑아내는데도 막 돈나물부터 말도 못하네요. 전체가 다 지금 어쩜 이렇게 많이 자랐을까요? 이거 보세요. 이거 꽃들이 뭐 종지꽃이 엄청나네. 여기 머위도 있고. 돌나물도 있고 엄마가 이렇게 뜯어 드시는데 세상에 너무 좋아요. 종지꽃이 세상에 어쩌면 맨미나리도 이렇게 중간에 들어가 있고 맨미나리도 세상에 이거 보세요. 종지꽃. 와 제가 또 엄마 주변에 뭐가 있는지 보여드릴까요? 저희 엄마 주변에는 구리떼도 이렇게 있고 구리떼도 엄마가 구리떼도 어디서 했고요. 요거는 저기 아시죠? 두릅, 땅두릅, 독할, 땅두릅도 여기서 이렇게 잘 자라고 있네요. 제가 또 가볼게요. 아이고, 이제 원추리는 못 먹네요. 이렇게 잘 자라서 엄마가. 아이고, 여기 방풍도 이렇게. 엄마가 방풍을 이렇게 해놨고, 여기 맨미나리가 다 소복히. 전체가 맨미나리네요. 이렇게 소복히. 맨미나리. 엄마가 맨미나리 해놨고, 여기 도라지. 도라지도 있고. 세상에. 이거 별금자리도 있고, 벌금자리도 있네요. 별꽃도 이렇게 있고, 별꽃들도 이렇게 있고, 대파도 이렇게 심어져 있고. 아이고, 여기 많이 심어놨네. 맨미나리도 심어놓고. 아이고, 요거는 저기네요. 연삼. 연삼도 이렇게. 엄마가. 그다음에 여기 머위도 이렇게 있고 여기는 또 원래 군락지가 붉은 찬반디 군락지예요. 이게 붉은 찬반디가 이 중간에 붉은 찬반디 이게 참나물과인데 붉은 찬반디 밭이에요. 이게 다 지금 붉은 찬반디거든요. 이런 게 아유 씨를 못 없애요. 그리고 미나리 이렇게 돌미나리들이 이건 진짜 밭미나리라고 해야 되겠네. 밭에서 자라거든요. 밭에서 미나리가 이런 건 진짜 향이 되게 짙죠. 아유, 이거 붉은 찬반디가 이렇게 많이 자랐어요. 이렇게 붉은 찬반디. 제가 산에서 붉은 찬반디를 이렇게 해왔거든요.
그래서 뿌렸더니 여기 다 붉은 찬반디가 어마어마해요. 붉은 찬반디하고 미국 이거 다 이렇게 가져 심어놓고. 아이고 세상에 어마어마하네. 여러분 이렇게 그냥 심어놓으면 뭔가가 자라고 있어요. 신기하죠? 여러분 어마어마하네요. 와 이 붉은 찬반디가 이렇게만 해. 세상에 산에서 뜯어올 때는 한 포기 요만한 거 한 포기 갖고 왔거든요. 근데 이렇게 늘어났네요. 아이고 세상에 신기해요. 씨가 떨어져서.